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놓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놓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강의에 대한 영상들의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삑사리는 나의 문제인가? 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하려고 합니다. 삑사리는 나의 문제인가요? 저는 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문제다. 그것에 대한 퍼센트테이지는 90% 이상 나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삑사리가 날까요? 삑사리가 나는 원리가, 그러니까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내가 너무 많이 마우스피스를 물어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물면 안 돼요. 패치의 절반 정도만 물으셔도 됩니다. 패치의 절반보다 덜 물어도 좋고요. 예, 덜 물어도 좋은데 처음에 소리 잘 나려면 마우스피스 패치의 절반 정도는 물러주셔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삑사리가 날 확률이 많다. 두 번째, 리드가 너무 얇다. 너무 얇게 된 거, 너무 약한 거죠. 내가 나갈 수 있는 호흡은 엄청나게 센데 그거에 비해서 내가 리드는 굉장히 약하다. 그랬을 경우에 삑사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90% 이상 나머지 5%, 6%, 7%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리드가 너무 얇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랫니슬로 리드를 너무 꽉 눌러서 삑사리가 나는 것입니다. 너무 꽉 주는 거예요. 내가 꽉꽉 누르니까 소리가 막 삑삑거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에 힘을 많이 줘서 삑사리가 난다. 그것이 한 80%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위치아보다 내 아랫입술이 더 많이 나오면 이래요. 그게 뭔 소리냐면 아랫 위치아는 한 요 정도로 물고 있는데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로 물고 있는데 여기 아래 입술도 이만큼 막 더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위에보다 더 앞으로 나왔을 때 삑사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얘가 더 많이 나와 있거나 그쵸? 그러니까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경우에 턱이 나온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삑사리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럼 삑사리를 떠나서 고음도 잘 안 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치아보다 왜 이게 입이 보면 우리가 부정교합이 아닌 이상은 그냥 딱 이렇게 했을 때 치아가 윗니 아랫니가 딱 붙거나 아니면 윗니가 더 앞으로 나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G모양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에보다 아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뭐 턱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보다 내가 아래 턱이 더 나오지 않고 뭐 똑같아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아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소리가 좀 더 잘 나지 않을까. 삑사리가 잘 날 확률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삑사리가. 뭐 삑사리가 또 어떤 뭐 주법에 대한 문제도 있다. 또 이렇게 맞는데 사실 삑사리가 나는 이유는 아랫입술이 리드를 눌러서 소리가 나는 삑사리가 굉장히 대부분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긴장했을 때 막 삑사리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긴장하게 되면 입에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입이에요. 웬만하면 입의 문제고 그리고 내가 막 뭐 크게 어떤 문제가 엄청나게 완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그 리드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리드가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안으로. 그러니까 내가 입에 힘을 많이 줬는데도 막 이렇게 막 리드가 붓거나 삑삑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리드는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연을 할 때나 어디 무대에서 해야 될다 했을 때 리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도 긴장을 하거나 숨이 차고 그랬을 때도 절대로 아랫입술에다 힘을 많이 줘서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삑사리가 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뭐 삑사리 난다 해서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것을 조금씩 내가 노력하고 고쳐나갈 수 있다면 충분히 삑사리는 나지 않을 수가 있다.
뭐 피스를 바꾸면 좋은 뭐 삑사리가 안 나고 뭐 리가처를 뭐 하면 안 나고 뭐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뭐든지 내가 기본적인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바뀌어야지 어떠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좋은 피스들도 있지만 삑사리가 나는 피스가 있고 삑사리가 나지 않는 피스가 그런 건 없어요. 리가 이 리가처는 삑사리가 절대 안 나고 이 리가처는 삑사리가 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삑사리는 나의 문제인가 했을 때 나의 문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문제 외에 다른 그런 문제가 있을 확률은 거의 굉장히 좀 적습니다. 많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자가 진단을 하셔서 삑사리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